안녕, 부동산 19야.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얼마면 살수 있는데 2탄이야. 성남, 재개발해서 재개발 좋은 거는 알아. 근데 투자금이 많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액 투자도 가능한 재건축을 정리를 해봤거든. 금액별로, 위치별로 어디가 좋은지 한번 봐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성남 재개발을 표시해 놓은 건데, 빨간색을 보게 되면 철거 착공돼서 입주권으로 거래되는 거고, 노란색은 사업시행 인가가 난 지역, 네모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2030 기본 계획으로 발표된 지역이야. 이 금액에 얼만큼 필요한지, 투자금이 얼만지 구역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위에 카드를 보면 되고, 오늘은 성남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성남시는 지난 5월에 2030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됐어. 재개발은 수진 1, 신흥 1, 태 3, 상대원 3, 신흥 3이 됐고, 나머지는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야. 2020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별로 계획이 잡혔어. 위치를 보면 이렇게 땡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 착공 중인 거고, 여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그리고 여기 하늘색, 전반적인 하늘색을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30 기본 계획이 요번에 재건축으로 발표된 지역이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야? 돈이잖아. 돈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얼만데, 얼마면 살수 있는데 2탄이야. 그래서 돈이 얼마 필요한지 얘기할 거고, 금액에 앞서서 얘기하기 전에, 이 금액은 최근 실거래 신고권을 한달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신고는 60일 이내에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금액이 더 올랐을 거야. 그것을 감안하고 봐야 돼. 1단계로 미도 한신 아파트인데, 미도 아파트를 먼저 보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단대오거리 역이야. 단대오거리 역에서 바로 옆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쪽인 거고, 38년 차 아파트고 세대수는 280세대, 전평이 다 25평밖에 없고 매매가는 4억 3천이고 전세가는 2억 5,700이래. 그래서 투자금은 약 1억 8천 필요할 거고, 다음은 한신 아파트인데, 한신 아파트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단대오거리 역에서 요렇게 오다 보게 되면 세이브 존 있는데, 요 세이브 존 뒤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 30년 된 아파트, 그리고 세대수는 585세대. 평수로 보면 25평, 30평, 31평이 있는데, 여기 두 개를 기준으로 보면 25평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1000, 30평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이 필요해. 성남 재개발 하지만 재건축도 많이 올랐어. 재건축이 올랐는지 기존 아파트가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미도나 한신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다 1억 넘게 올랐으니까 2억 중반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꼭 재개발만 생각하지 말고 재건축을 눈을 돌려도 된다니까.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집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편하잖아. 세입자 관리도 편하고 집 관리도 편하고 아파트도 괜찮다니까? 뭐, 이건 내 생각이긴 하지만, 여하튼, 한번 금액별로 다시 봐볼게. 이제 2단계로 넘어와서, 농골 성경이야. 농골 성경 같은 경우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좀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위치가 외지기는 했어. 요쪽에 위치하고 있고, 29년 차 아파트고, 세대수는 426세대. 14평하고 19평이 있는데, 보통 투자금은 7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되고, 다음은 삼익금강이야. 삼익금강 같은 경우에 위치도 괜찮아. 남한산성 입구역, 여기 남한산성 입구역에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위치도 괜찮고, 29년 차 아파트고, 세대수도 한 500세대 정도 되고, 14평하고 18평이 있는데 약한 8,500만 원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18평 같은 경우엔 약 1억 정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2단계 마지막 2단계 삼익 상대원인데, 삼익 상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대오거리 역에서 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버스 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체하고 있어. 조금 외지기는 했지. 28년 차 아파트고 세대수는 264세대. 전 평수가 다 14평밖에 없고 매매 금액은 1억 5천, 전세가 1억.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좀 작아도 되지.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단계로 넘어와서 성남동 현대 아파트인데, 성남동 현대 아파트는 여기 신흥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조금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 있다고 보면 돼. 여기 하대원하고 여기 성남동하고 경계선에 있는 아파트고, 28년 차 아파트고 세대수는 375세대 있대. 17평서부터 30평까지 있고, 매매 금액을 보면 2억 5천에서 3억 8천까지 있는데, 투자 금액을 보면 약 1억 정도면 가능하고. 그리고 두산 아파트. 두산 아파트는 4단계래. 그래서 27년 차 아파트고 세대수가 666세대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여기 단대오거리역하고 신흥역하고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돼. 27평이 있고 32평이 있고, 27평은 약 1억 5천 정도 투자하면 되고, 32평 같은 경우에 약 1억 9천 정도 투자하면 되고. 황속마을이야. 황속마을은 여기 단대오거리역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 역세권하고 조금 떨어지고, 세대수는 990세대, 그리고 전평수가 다 21평이야. 매매 금액은 약 3억 정도, 전세는 1억 7천 정도. 그래서 투자금은 1억 3천 필요해. 다음은 일성 아파트야. 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대오거리 역에서 좀 안으로 좀 들어와야 돼. 요렇게 해서 여기 일성 아파트가 있어. 여기 다 남한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공기는 캡으로 좋아. 27년 차 아파트고 세대수는 270세대, 24평하고 28평이 있는데 투자금은 약 8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청구 아파트야. 청구 아파트는 단대오거리 역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신흥역하고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청구 아파트는 여기에 있어. 위치가 그나마 좀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쪽이고, 27년 차 아파트고 세대수는 493세대, 그리고 25평은 2억 7천 정도 필요하고, 33평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 정도 필요해. 그리고 성경 아파트야. 성경 아파트는 상대원 성경인 거고, 단대오거리 역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하게 되면 성경 아파트고, 26년 차 아파트고 세대수가 여기 굉장히 많아. 2510세대고 모든 평수가 21평이야. 단일 평수고 매매 금액은 3억, 전세 금액은 약 1억 7천. 그래서 한 1억 4천 정도 필요하고, 요만큼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재건축이라는 것이 세대수도 봐야 되고 용적률도 봐야 되고 대지 지분도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액별로 위치별로 금액만 판단해 놓은 거니까 우선 관심을 가지라고 요만큼 해 놓은 거고, 다음에는 자세하게 올릴 테니까 그때 다음에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곳이야.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얘기하니까 위에 카드를 보면 되고, 아니면 지난 유튜브를 보면 되고, 이제 다음은 한양수자인인데,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대오거리 역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야. 여기도 남한산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대수는 711세대고 17평부터 31평까지 있어. 17평은 3억 1800, 31평은 4억. 이만큼은 이제 실거래 신고건으로 얘기한 거고, 이 금액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한50%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이 금액에서 한 1억 정도 빠진다고 보면 투자금이 맞을 것이고. 다음은 또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이야. 성지 아파트인데, 성지 아파트는 단대오거리 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일성 아파트 근처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 성지 아파트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31년차 아파트야. 세대수는 441세대고, 15평부터 31평까지 있어. 투자금을 보면 1억에서 1억 3천까지 투자하면 되고. 다음은 은행 주공인데, 은행 주공 같은 경우도 산성역 포레스티아처럼 인기가 많은 지역이야. 단지 역세권이 조금 없다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좀 멀다 보니까, 산성역 포레스티아보다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기도 성남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할 지역이니까 한번 봐봐 봐봐. 조합설립 인가가 낮고 세대수가 2010세대야. 그리고 은행 주공 같은 경우에 인기가 많은 이유가 대지 지분이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을 거야.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봐봐. 33년차 아파트고 10평서부터 31평까지 있어. 매매 금액을 보면 2억 9,500, 3억서부터 6억 2천까지 있고, 투자 보면 투자 대비별 평수부터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맞는 위치에 맞는 금액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2억 5천부터 4억 5천까지 있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으니까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만 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5층까지 아파트를 진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성남에서 재건축으로는 핫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관심 있게 볼 지역이라는 것이지. 지금 이 지도는 성남 재개발을 표시해 놓은 곳이야. 성남 재개발 표시해 놓은 곳만 한 6만 세대 정도 되는 것이고, 이만큼은 성남 재건축을 표시해 놓은 곳이야. 이 곳만 한만 세대. 유튜브나 인터넷 투자 클럽을 보면 성남 성남 하는데 왜 성남 성남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성남 재개발 재건축으로 성남을 다 뒤엎은다는 얘긴 거거든. 진짜로 5천만 원에서부터 7, 8억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니까? 이렇게 하고도 성남이 잘 감이 안 와? 그러면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전화 주세요. 오늘은 이만 안녕.